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그건 또 뭐야? 몰라. 맨날 안 하던 거 하는 거죠. 몰라 갑자기. 네, 끝났어. 그렇습니다. 어,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UR242를 기본 스펙 살펴보고 연결을 해봤는데요. 어, 오늘은 이제 실전편으로 녹음을 하면서 이게 그 저희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DA랑 AD 막 이런 거 좀 종류별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희한하죠? 네, 101 그거 하나만 봤죠? 나 형 눈이 갈색인 거 오늘 처음 알았네? 눈이 갈색이라고? 응. 어디가 다크서클이? 아니 눈동자가 아 여기가 갈색이라고? 어. 다 갈색 아니에요 한국인들? 검정색도 있잖아 너 갈색인데? 거짓말하지 마. 아니야 진짜야. 아니 갑자기... 아닌데 검정색이 더 많지 않아요? 아니요 다 갈색 아니야? 그런가? 현수님 잠깐만. 저 갈색이 완전 갈색. 어 그러니까. 아 현이 형은 알았는데 어. 현이 형은 되게 밝은. 그래 너도 갈색이야. 아닌데? 아니야 너 갈색이라니까? 그런가?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. 아, 그런가? 어 갈색이야 너. 여러분들 눈동자는 무슨 색? 저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100대 초반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까 뭐 왜냐하면 저기 뭐였죠? 그 무슨 다이나믹 인풋? 네, 인풋이 101이었죠. 101이었죠. 네, 네네. 그러면은 아마 뭐 얼추 그 언저리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니까 당연히 한 그 정도 100대 초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네네. 해보고 또 사운드 어떤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시즌이만큼 크리스마스 노래로 오늘 네. 지금 현재 영하 7도죠? 네 지금 영하 8도고요 현재 8도예요. 서울 네, 현재 영하 8도고 내일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. 미세먼지는 좋고 미세먼지는 괜찮고 미세먼지 괜찮고 영하 8도고 현재 유튜브는 먹통 상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유튜브 네. 먹통이고요. 자 그래서 오늘은 All I Want For Christmas 네. Is You 이거 거의 뭐 머라이어 캐리의 뭐 역대 최고 그 캐롤 명곡 중에 하나로 거의 20년이 넘게 이제 20년 넘지 않았나요? 몇 그 년도에 나온 노래죠 이게? 머라이어 캐리 인터뷰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.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기대돼요. 기대되시겠지. 기다려죠. 근데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다린다라는 표현인데 그 머라이어 보니까 얘기하면,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 뒷이야기를 보니까 아 이게 이거 한국 갖고 얼마를 벌었을까 도대체?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유튜버 중에 그걸 추정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수치인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말도 안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26년 됐는데도 아직도 크리스마스에 들었을 때 이것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노래가 없다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그 이 노래는 제 생각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? 그 나중에는 아니 뭐 겨울만 되면 차트인을 해. 나중에는 고요한 밤, 거룩한 밤처럼 될 거예요. 그렇겠죠. 뭔가 약간 진짜 그런 것처럼 클래 정말 뭔가 그런 클래식 넘버가 되겠지. 클래식 넘버가 될 곡이죠. 정말 네, 대단한 맞습니다. 노래입니다. 어쨌든 그 노래를 오늘 저희가 앞부분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네. 할게요. 자,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. 해 볼게요. 네. 갈게요. 2 3 4 마지막 코드만 해볼게요. 네, 같은 자리 드릴게요. 네. 빵! 여기까지. 네. 굳이 마무리 지어주셨는데 저기까지 안 갈 거라는 거 네 네 D D
그 중간에 그 D로만 한번 바꿔주면 돼요. 악보를 제가 못 지금 못 봤거든요. 네. 못 봐가지고. 여기 말한 거죠? 네. 이제 나오는 바로 거기서 G 말고 D로.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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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뒤에 턴 적당히 잘 쳤고 가봅시다. 기타 네 녹음 해보겠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 코드가 복잡해서. 그렇죠. 복잡스럽죠 아주. 더블링 할까요? 코드가 아주 하실 수 있겠어요? 안 까먹고. 좀 악보 보고 하는데 뭘 까먹겠어요. 네. 고고. 아주 코드가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요. 네. 우리 악보 보고 녹음하는 거 최초 아닙니까 거의? 그러네요. 뭐 그러니까 뭐 아까 귀로 뭐 좀 듣고 정리를 했는데 악보가 필요할 때 악보를 보는 게 낫죠. 좀 복잡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이게. 네. 네. 가볼게요. 야 폭주였다 폭주. 아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. 아, 그렇죠? 재미로. 뭐 네. 저희 뭐 저희 여기 뭐 보컬이 없잖아요, 네. 그죠? 낮은 거 여러분 너무 저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. 한번 폭주해봤습니다. 네, 여러분 뭐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죠. 네. 네 사운드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. 네. 자 뭐 한번 들어볼게요, 여러분. 네. 재미로 들으셔야 돼요. 또 이거 갖고 또 저기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. 네. 네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운드 기조가 어느 정도로 네. 나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. 들어볼게요.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.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.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. I just want you for my own.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. Make my wish come true. All I want for Christmas. 선수보 차원에서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네, 뒤쪽에 Is You를 아주 지옥같이 불러왔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선수. 네, 일단은 지금 인형의 고음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오디오 소스만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어쿠스틱 애들만 들어볼게요. 네, 어차피 저기 미디 소스는 이 안에서 불러내는 거기 때문에 오디오 소스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.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.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. 네, 여기 상태에서 이제 바이패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드라이브요. 근데 뭐 진짜 요즘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됐다. 이제는 느낌. 뭔가 사운드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의 없어요. 엔트리급에서도. 아니 우리 10년 전에 이 정도 나왔냐고. 아, 20만 원짜리, 10만 원짜리 이런 게 어디 있어? 그죠? 안 됐었죠 이렇게. 네.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. There is just one thing. 자 베이스 한번 빼볼게요. 네.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. 네, 여기서 기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뭐 그래도 앰비언트 감이 확 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. 네. 그냥 우리가 딱 거기 한 20만 원대 기대하는 사운드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은 된다. 네. 뭐 사실 지금 뭐 이 정도면 네.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리뷰를 하면서부터 하고 있는 방구석 뮤지션들한테 충분하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뭐 가격도 괜찮고요. 뭐 일단은 뭐 굉장히 신뢰가 가는 브랜드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뭐 스테인버그에서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워낙에 뭐 믿고 쓰는 브랜드니까 네. 큐베이스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로 뭐 20만 원대에 뭐 자기가 안 익숙한 브랜드 사시느니 차라리 스테인버그에서 나온 UR241로 해서 아예 한 회사의 걸로 안정감 있게 맞추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뭐 큐베이스 스테인버그 뭐 믿음의 브랜드니까 그렇죠.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이번에 구매하셔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말할 기회를 안 줘.